야, 넌 만약 여자랑 이렇게 노래방에 들어왔어. 네. 뭐 어떻게 앉아야겠어, 상대방 여자랑? 그거 당연히 제가 여기 앉으면 여성분께서 저 바라보고. 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너 이거 봐. 딱 들어왔다, 했죠? 네. 문 열고 딱 들어온 거다. 너 여자다. 네. 그래, 앉자고. 아, 앉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꼭 바로 이렇게 문을 다 앉혀야 되는 거 알겠어? 그럼 초면에 좀. 뭘 초면에? 그래! 그래야 강한 남자를 생각하지. 앉아. 이렇게 앉히는 거 알았어? 네. 어? 네, 알겠습니다. 어, 그럼 이렇게 앉아야지. 앉아있어. 와, 역시. 뭐가, 뭐야, 뭐가, 뭐가? 어, 역시 손인입니다, 진짜. 어우, 진짜. 노래를 부를 땐 누가 먼저 불러야겠어? 여자분이 먼저 부르시면은 이제 여자분이 노래 끝나잖아요. 어. 그럼 저는 이제 그거에 호응을 해주면. 그럼 그 호응해주고 넌 기다리고 있다가 그 다음 부른다고? 네. 아, 그러면 안 되지. 그럼 여자가 뭐라 생각했어, 마음속으로? 너가 먼저 딱 예약하고 딱 불러보는 거야. 남자들이, 아,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뭐야? 임종 고해, 뭐 응급실, 또 뭐 있어? S조의 노래, 이런 거. 그런 거 여자가 제일 싫어. 여자 싫어한다고? 뭐야? 네가 뭔데? 말대답이야! 알았어, 그만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아, 하여튼 뭐 여자들이 잘 좋아하는 노래야, 알지? 네. 무슨 말인지 알지? 네. 아, 너가 딱 들어와서 멋있겠다, 이제. 잘 봐, 이렇게. 만약에 너 동전 바꾼 거 있지? 네. 동전을 캐고 이렇게 멋있겠다 올려놓는다. 언제든지 해도 된다, 이렇게. 네. 알구나? 무슨 말인지 알지? 네. 그리고 동전 이제 너가 하신 노래는 너가 먼저 예약을 해야 돼. 노래 한번 해봐. 노래요? 어. 아. 뭐니? 진동 오니? 노래를 못해? 아, 됐어. 그만해. 아, 예, 죄송합니다. 정말. 소니님! 소니님이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 보여주시오! 보여주시오! 아, 좋아, 마이크. 와우! 잘 들어왔어? 네. 와! 대박이다, 진짜. 정말 영광이야! 고해, 고해. 소리 끼쳐! 완전 누답다, 나 완전. 어찌하니까! 살아도 죽은 겁니다. 세상에 변한도 미쳐보일 모습도. 좀 더 느렸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랩 표정이 왜 그래? 응? 랩 표정이 왜 그래? 아, 너무 잘 불러서. 어? 너무 잘 불러서. 이렇게 해야 부르는 거야. 아. 이게 하나하나에 지금 땀이 들어가 있어. 아, 더워라. 아, 조용히. 네. 그래, 하여튼 뭐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은 여자가 좋아할 수 밖에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알지? 예. 내가 진짜 왜 자꾸 웃지? 왜 자꾸 웃으래? 야. 너 뭐 이상해? 왜 이렇게 웃어? 아니요. 뭐 하는 거야? 우리 왔습니다. 아싸. 이리 와봐! 이게 오토바이지? 예. 이 오토바이가 여자가 가장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야. 무슨 말인지 알아? 네. 너 뒤에 타봐. 뒤에 타라고, 뒤에. 우와, 야, 타. 타. 우와, 멋있다. 한번 보자. 딱 잡아, 여기 잡으라. 여기. 여기 잡아. 이렇게 한 번 오버쇼 잘 봐, 간다! 우와!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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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씨! 오! 뭐야!
깜짝아. 이게 그 노래방 데이트 중에 하나야. 네. 어떤 데이트냐면은 펌프라고 알지? 네. 펌프로 이제 상대방에게 나의 허벅지는 이 정도 된다 뭐 이런 걸 어필할 수 있는 시간이야. 네. 방금에 오토바이 차 탔지? 네? 세팅 한번 해봐요. 악기가 더블로 가장 빠르게 가장 빠르게 같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왜 자꾸 웃냐? 올라와 올라와. 왜 자꾸 웃어? 올라와. 왜 웃어? 지금 소니님은 웃음을 주려고 한 거라고 그녀에게. 이해를 못해? 몸을 바쳐 그녀에게 웃음을 주는 거라고. 아. 와우, 콤보. 백맨도 알기 힘든데 콤보 아니야 진짜. 이렇게 상대방 여자들을 여자에게 좀 편안한 감 주는 거지. 이렇게 웃... 뭐하니? 이 뭐하니? 오케이. 어떻게 봤어? 지금까지 여기서 연애하고 펌프하고 뭐. 연애하고 펌프하고 똑같은 거야. 왜냐 지금 펌프 봤지만 연애도 한 사람과 사랑을 해야지. 더블로 하면은 두 사람 사랑할 수 없죠. 그렇지? 펌프도 같은 거야. 싱글로 가야지. 더블로 하면 힘들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 네. 알았어. 이거 봐봐. 남자의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야. 네. 남자하면 뭐야? 힐 맞지? 네. 저기 보이지? 주먹시계. 네. 따라와 보여줄게. 저거 다요? 어. 이렇게 하면 이제 너가 좋아하는 여자랑 이게 잘 되는 거야.
오케이? 네. 무슨 말인지 알지? 네. 알았어. 파이팅 한번 하자. 파이팅! 네, 이게 소닉의 연애 강좌 네, 1편이었는데요. 이거 이후로 나오는 게 좀 정해져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이 편은 제 친구가 출연을 해가지고 저걸 그대로에 해보는 거였거든요. 네. 알려준 대로 한번 그대로 했을 때의 반응 뭐 이런 걸 보는 거였는데. 아시다시피 이 편이 안 나온 이유도 아시겠죠? 그 지금 보니까 예. 아 정말 사업을 하길 잘했다 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업을 하시길 정말 잘했죠. 예. 신의 한 수였던 것 제가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닉님의 제2의 인생은 독립영화를 만드는 영화감독 아니셨습니까? 아 맞아요. 예. 근데 거기서 신발 사업을 하신 거는 정말 신의 한 수. 진짜 신의 한 수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하게 제가 저희 쪽에 사연을 보내주신 시청자 사연을 읽는 시간인데요. 네네. 제가 하나 읽고 소니님께서 하나 읽으실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소니님에게 사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요. 네. 자, 작년 이맘쯤 지스타 갈 쯤이었습니다. 제가 원래 신발을 대학교랑 자취방이랑 5분 거리라 슬리퍼를 신고 가는데요. 신발 파면서 7일 날 신발을 주문했고 재고가 없다고 해서 물량 오면 보내주신다고 해서 하루 걸리신다 해서 기다렸습니다. 금요일날 붙여주면 토요일날 오겠지 해서 늦어야 월요일겠지 했지만 슬리퍼 신고 전남에서 부산까지 슬리퍼 신고 읽으시죠? 아 죄송합니다. 부산까지 슬리퍼 신고 갔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신발을 일주일 뒤에 보낸다고 밀렸다고 하시고 다음주에 전화해보니 3일 뒤 7일 뒤 얘기하다가 제가 알기론 거의 신발을 주문한 지 한 달 만에 받았습니다. 신발은 컨버스 초록상 하이였습니다. 학교 축제 때도 지스타에도 저는 슬리퍼였습니다. 매우 추웠습니다. 신발 파면 킥비 이벤트 중이었고요. 저는 킥비 받자고 한 것도 아니고 단지 신발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발이 시려웠습니다. 서러웠습니다. 이토록 신발을 그리워해본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그러지 안아주셨으면 하고요. 다리가 무척 시립니다. 라고 어떤 시청자분이 그 사연을 남겨주셨는데요. 네. 제가 이 시청자분의 사연을 보니까 네. 제 마음이 너무 아파지고요. 네.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에게 네. 제가 신발을 보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야! 이게 바로 그 라디오의 작은 소정의 선물이었나요? 야 이때까지 봐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킥뷰 100장을 마지막으로 그 지금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킥뷰 100장이요? 네. 왜요? 그냥요. 아니 후원 신발팜 써있잖아요 지금. 아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양띵 라디오의 첫 번째 게스트 소닉님과 보낸 시간 이제 벌써 끝날 시간인데요. 네, 네. 소닉님 너무 즐겁게 양띵 라디오 이렇게 같이 얘기 막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제가 더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네 소닉님도 예, 아직 그 방송을 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네, 그. 장난이고요. 소닉님께서는 오늘 방송이 네. 뭔가 제가 방송을 접고 오늘 그 방송 그 온 것 같아요. 오프닝. 예, 약간 그런 느낌이 났어요. 뭔가 아 그렇죠. 저 어제까지도 방송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약간 너무 이렇게 CEO로 나온 건 아닌가 해가지고 아, 예. 예, 잊으시지 말라고. 지금 한국에서 유일하게 개인 리그를 주최하고 있고 그것도 너무 멋지게 주최하고 계신 우리 소니 황효진님 네, 양띵 라디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진행을 한 양띵 라디오였는데요. 목소리만으로 진행이 되는 라디오였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그 후기에 울고 웃고 하는 양띵입니다.
여러분 박명록과 카페에 많은 후기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양띵의 라디오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때도 새로운 게스트와 함께 진행을 하게 될 건데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오늘 끝까지 청취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